JTBC에 좌우 얘기 좀 합시다. 개인적으로 인사하는 게 아니고 워낙 고선이나 이상해요.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든데서 JTBC로서 어떻게 되나요? 제가 회사에 뭔지 제가 요즘 논의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 소비는 JTBC가 뭘 속였다는 거예요? 문재인이 공산주의자잖아요. 난수방송을 16년 만에 재개해서 제가 그걸 추적을 계속했어요. 대한민국 대통령 공산자 지금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고 법원에서 공산주의자라고 말해도 그거는 법에 그게 저촉되지 않는다고 얘기했고요.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가 맞아. 대한민국 대통령 공산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진하라고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민주주의 국가가 맞아요? 그러니까 사회민, 그러면 사회민주주의로 바꾸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신 좀 차리세요, 아주머니. 그게 아니고 제 거 다 찾아보면서 저는 문재인을 추적했어요. 정신 좀 차리세요. 예? 네? 언론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언론이 언론 나오면 제가 네, 언론에게 네. 절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그러지 마시고 예? 여기서 그러지 마시고. 아니 언론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드는 큰 역할을 했다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요거 취재하러 왔으니까 서로 양해 좀 해주세요. 언론이 언론 나올 때 힘이 가장 세다고 제가 몇 번 말했어요. 도대체 왜 저런 사람 저분들하고 왜 괴롭히세요? 정말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이게 괴롭히는 거죠. 뭘 괴롭혔다는 거예요? 국민들을 괴롭힌 것도 맞아요. 왜 거짓말 하셨어? 왜 거짓말 하셨어? 무슨 거짓말을 했어? 왜 문재인 대통령이 저 위치 저런 사람밖에 안 되는 사람을 왜 괜찮은 사람이라고 포장하고 왜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이 저쪽에 왜 저쪽에 정신 차리세요 아주머니. 정신 제가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정신 안 차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만큼 정신 차리고 네. 세상을 네. 똑바로 보고 있는 사람이 네. 보이십니까? 지금 취재하고 있어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조금만 똑바로 양쪽 어깨 다 보고 하는 네. 얘기잖아요. 아니 안 보셔도 돼요. 저는 대한민국만 바로 세워놓고요. 자유민주주의만 제대로 딱 하면 돼요. 여러분들 때문에 지금 얼마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속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피, 그 추운 데서 촛불 돌고 태극기 돌고 했는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하시면 안 돼요. 가슴에 자랑을 하시고 양심을 깨우세요. 정신부터 챙기세요 아주머니. 그만해. 저한테 가톨릭 재단에 가서 물어보세요. 정신부터 챙기시라고. 그만하세요. 물어보세요. 제가 그만하세요. 누군지. 그만하세요. 그리고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내가 누군지 확인하고 그만하세요. 사과하세요. 아주머니가 누군지 관심 없어요. 네. 관심도 없으면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왜 정신 차리라고 말하세요. 나처럼 똑바로 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만하세요. 저희 취재 많이 하는데 좀... 예, 그만하세요. 예, 그만하세요. 예. 저쪽으로 가시지 마시고. 저쪽으로 가시지 마시고. 저쪽으로 가시지 마시고. 저쪽으로 가시지 마시고. 제가 대한민국 언론 전체 점수 다 했어요. 언론이 언론 나와야 힘 생기지. 어디서? 이렇게 알잖아. 국회는 JTBC 문제 심각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국회 여러분들 잘못이 없어요. 소란이 아니고요. 공허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언론은만 정신 똑바로 차리면 대한민국 저렇게 안 돼요. 어디 북한 김정은이 말을 돌아가면서 움직여요. 말도 안 되게. 저희가 사실 김성태 원내대표 인터뷰를 현장에서 시도를 해볼까 했습니다. 하지만 건강상 문제 때문에 시사타파예요. 생중계인가요? 생중계인데 저희 좀 양해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방송 중인데 그 앞에 그렇게 막으시면 안 되죠? 저희, 아니 우리 저기 원내 대표님이 그러니까 말을 하고 네, 막으셔야지 네, 그렇게 그만하, 방송 중에 막으시면 안 되죠. 그만하시고 다음에 네, 이제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하실 때 그렇게 양해를 구하실 때 네. 방송 이렇게 네. 무리하게 막으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서 하고, 다 보고 네.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원내 대표님이 고맙지 고맙지 그러시니까 그만하. 대표님께서 사진 촬영 그만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만하십시오. 누구신데요, 근데 아주머니? 대표님께서도 아주머니 누구신데 자꾸 저는 이금순입니다. 디지털 정당위원회 위원이고요. 아니 왜 자꾸 방송하는데 아주머니 왜 취재 방해하는데요?
별로 원하지 않는데요. 저 찍으세요 그러면. 아유 됐어요. 왜 찍어요? 저 찍으세요. 저는 좌파하고 계속 싸워봤거든요. 논리적으로 저한테 계속. 아니 근데 아주머니 뭔데 자꾸 여기 취재 방해하시는데요. 예? 가라 그러잖아요. 아주머니가 뭔데 그러시냐고 지금. 대표님께서 가라시잖아요. 아니 원내 대표님 보좌관들도 있고 그런데 아주머니가 뭔데 자꾸 와갖고 좌파니 뭐니 그딴 소리를 하냐고요. 저하고 논리적으로 얘기 네? 한번 해보실래요? 그럴 마음 전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득력도 없으시면서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아니 왜 이런 사람들을 냅둬요? 네? 제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해왔는지 아세요? 열심히 일하세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혹시 나가갖고 진짜 아유. 여기도 서울 기록대. 네. 서울시 원내대표도 소속이 벌어졌는데 상대도 안 되는 여자 같이 하시는